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3일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근처 부차가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대부분 탈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콜라이프의 대규모 러시아 함선이 확인되었습니다. 보르디앙카의 민간인 지역에 대규모 폭격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병대들은 시민들을 구출해 민간인들을 키이우로 탈출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드니프로를 지키는 우크라이나 민병대의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하르키우를 공격하는 러시아 포병대의 모습입니다. 멜리토폴에 비행하는 러시아군 카무프 52 공격 헬기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마리우폴이 다시 포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우폴이 얼마나 버티느냐에 따라서 남부전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13명의 러시아군이 포로가 된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안드레이 스코베츠키 소장이 사망했다고 넥스타가 전했습니다. 안드레이 스코베츠키 소장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41군 부사령관으로 있었습니다. 벨라루스 국립과학원 과학자들은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위해 벨라루스 영토를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레고는 러시아의 81개 매장에 대한 제품 배송을 중단했습니다. 라트비아는 우크라이나에 90대의 드론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5억 유로, 하나로 6,700억 원을 지원하고 루마니아의 인도적 허브 센터를 만들 것을 결의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은 이번 주에 열릴 겨울 패럴림픽에 대한 출전이 금지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 많은 지원과 러시아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